2시간 기다리고 3분 타고 나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3분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레디코입니다. 주말에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익스프레스 패스 없이 다녀온 이야기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입장권을 구입하면 모든 어트랙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트랙션 하나 타려면 꽤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60분 대기는 뭐 대기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하나 타려고 120분 대기 이런 경우도 흔합니다. 주말에 유니버셜 갔더니 몇 개 타지도 못했다. 이런 후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입장권도 사고 익스프레스 패스라는 것도 삽니다. 익스프레스 패스는 몇 개의 어트랙션은 기다리지 않고 우선 탑승할 수 있는 티켓인데 그렇다고 아주 안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어트랙션에 따라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기다리게 됩니다. 어쨌든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티켓입니다. 익스프레스 패스 요금은 날짜에 따라 다른데 패스 입장료보다 가격이 비싼 날도 있습니다. 싸게 해준다고 해서 따라 들어왔더니 자꾸 영업해서 돈 쓰게 만드는 그런 형들이 생각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패스입니다. 얼마 전에 생긴 닌텐도 월드는 입장권만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정리권이라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정리권은 유니버설 입장하고 앱을 통해서 받을 수도 있기는 한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닌텐도 월드 정리권이 포함된 익스프레스 패스를 사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해리포터 지역도 얼마 전까지는 닌텐도 월드처럼 정리권을 받던가 익스프레스 패스를 사던가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다행히 이제는 그냥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어요. 닌텐도 월드라는 인질 때문에 익스프레스를 사긴 사야 할 것 같긴 한데 4인 가족이 만약에 유니버셜을 간다 그러면 입장권이랑 익스프레스 사고 그리고 밥 먹고 그러면 기념품 몇 개만 사도 기본 100만원은 나올 거예요. 뭐 기념품 좀 많이 사면 한 150만원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만만치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익스프레스 없이 유니버셜을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요즘도 통하나 확인하고 싶어서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다녀왔습니다. 클룩에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 티켓을 협찬받았고 사실 닌텐도 월드 때문에 익스프레스 패스도 받고 싶기는 했는데 제가 간 날은 익스프레스 패스가 매진이었습니다. 익스프레스 패스는 무한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일정 수량만 판매하기 때문에 고민하다 보면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기왕 유니버셜 가는 거 조금 더 편하게 다녀오고 싶다. 그러면 미리미리 익스프레스 패스를 사는 게 좋습니다. 입장권이랑 익스프레스 모두 클룩에서 구입을 추천을 하고 영상 설명과 댓글의 링크를 통해서 구입하면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적립됩니다. 입장권을 사면 PDF 같은 그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 있는 QR코드를 이용해서 바로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편하더라고요. 익스프레스 패스 없이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즐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싱글라이더를 이용하는 건데 모든 어트랙션은 아니고 현재 10개의 어트랙션은 혼자 기다리는 사람은 빈자리에 빠르게 태워줍니다. 싱글이 됐어요. 아, 싱글이 됐어요. 그러면 마스가 왔으니까 같이 놀러가서 따로 타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둘이 같이 2시간 기다리고 놀이기구 타면 길어야 2분, 3분입니다. 그리고 커플이 같이 탄다고 막 손잡고 타고 그런 어트랙션은 별로 없을 거예요. 연애 초기라면 싱글라이더 타는 게 낭만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2시간 기다리고 3분 타고 나오면 네,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3분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따로 타더라도 싱글라이더로 잽싸게 타고 더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일본 가면 주로 혼자 다니고 혼자서도 어디든 잘 다니기는 하는데 테마파크만큼은 그래도 혼자 가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사카에 사는 친구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생일이면 저거 주나봐. 주말인데 익스프레스 패스도 없었고 4시쯤 나와서 슬램덩크를 보러 가야 했기 때문에 몇 개 못 타고 나올 줄 알았습니다. 10시쯤 들어가서 일단 스파이더맨으로 갔는데 입장 초기라서 그런지 30분밖에 기다리지 않았고 이건 싱글라이더 말고 그냥 친구랑 같이 기다려서 탔습니다.
그리고 위저딩 월드 오브 해리포터. 얼마 전부터 정리권 없이 그냥 들어가는 구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서 버터 맥주 한 잔 마셨고, 싱글라이더로 해리포터 앤드 더 포비든 저니를 탔습니다. 10분 정도 기다렸는데 타기 직전에 안내하는 직원들이 약간 어리버리 해가지고 잘하면 친구랑 같이 탈 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닌텐도 월드 추천권을 뽑았는데 이건 정리권 받은 사람이 취소를 하거나 뭐 그래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익스프레스 없이 닌텐도 월드에 가고 싶으면 유니버셜 오픈하기 1시간 전쯤 도착해서 오픈런 하고 공식 어플 미리 받아둔 다음에 정리권 받는 거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하고 30분 내라면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수는 5분 정도 기다리고 친구랑 앞뒤로 이렇게 앉아서 탔거든요. 뭐 거의 같이 탄 거죠. この番組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그리고 헐리우드 더 드림은 싱글라이더도 조금 기다린 편이었는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익스프레스 패스 있는 사람도 비슷하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탄 건 주라기 공원 더 라이드. 이건 제가 먼저 타고 친구는 다음 배를 탔는데 친구 물에 젖는 거 찍어줄 수도 있고 꽤 좋았습니다. 커플, 부부들은 싱글라이더 이해 못해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한번 싱글라이더로 타보면 이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한 시간 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새치기에서 지나가는 그 기분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도 연인과 손잡고 타고 싶다. 그리고 기다리지 않고 타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익스프레스 패스를 미리미리 클룩에서 사는 걸 추천하고 또 닌텐도 월드를 꼭 가야 된다. 그럼 역시 익스프레스 패스를 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사람이 많아서 어트랙션도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밥 먹는 것도 1시간 이상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주술회전 이 메뉴가 먹고 싶어서 1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밖으로 나가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는 제 입장 관련해서 불가라고만 나와 있는데 호텔에 내라れる 方은 오케이. 아, 하이 하이. 그러니까 理由によっては 오케이. 아, 하이. 알겠습니다. 하이. 카페가 붐비는 날은 제 입장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 입장을 허용하는 이유가 아마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고 오라 뭐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그래서 밥 먹으려고 1시간 기다리지 않고 밖에 나가서 유니버셜 시티에 있는 여러 식당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유명한 맛집 체인들도 많으니까 가격도 싸고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유니버셜의 캐릭터 메뉴를 또 드셔야 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1시간, 2시간 기다리셔야겠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쿠라 데스카? 2000엔 2000엔?